요거 로봇 그리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얼굴 부분부터 우리가 했었는데, 얼굴 부분 할 때, 둥근 사각형 도형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 예, 맞아요. 그거 할 때요, 그냥 드래그 하면은 둥글기가 조금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쭉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직선을 그어서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직선을 그어서 이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여기까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할 때요,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해야 되겠네? 아니면 이렇게 눈금자 활용을 해도 괜찮겠고요. 눈금자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빠지거든요. 그거로 활용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요. 자, 여기까지 갔을 때, 그럴 때 둥글기는 그 화살표 중에요. 동서남북 화살표 중에 오른쪽 거 누르면 이게 100% 둥글기거든요. 오른쪽 거딱 누르고 딱 떼면 이게 이제 색깔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지금 필 칼라라고 불러요. 필 칼라가 덮여 있는 색, 필 칼라가 흰색. 이제 외곽선 칼라 있죠? 스트로크 칼라가 이제 검정색 돼 있는데, 지금 스트로크 칼라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럼 스트로크 칼라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종이가 위로 올라와요. 검은 종이가 올라왔을 때 바로 밑에 보시면 논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논. 그거 딱 눌러주시면 돼요. 빨간 사선 같은 거. 그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필 칼라는 똑같은 색 해도 되겠는데, 얘네 지금 회색이잖아요. 우리는 좀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인 것 같은데, 검은색 했네. 검은색 했네. 검은색 할 거라면은 여기 있는 검은색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을 눌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흰색 누른 다음에 여기서 검정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Y 누르면 돼요. 왜냐면은 선 색깔로만, 아 저기 패스로만 보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 가이드 선을 잠깐 썼기 때문에 클리어 가이드 해야 되겠는데요. 가이드에, 예, 클리어 가이드, 이거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눈을 그리는데, 눈은 얘네 보니까 눈은 흰색, 아, 얘 검은색으로 한게 아니네. 아까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니고 그걸 했네요. 얘네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아웃라인으로 다 컨트롤 Y 다시 누를게요. 얘네가요, 처음에는요, 색이 안, 얘 때문에 색깔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요, 일단 선 색깔로 그림을 그렸어요, 얘네들은요. 예, 선 색깔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면색, 선색을 바꿔서 선색이 면색 되게 하고 이러한 기능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됐으면요, 흰색을 오히려 논을 하세요. 그게 필 칼라니까 흰색을 오히려 논을 하고, 예, 딱 그렇게 내비두고 하시면 돼요. 자, 중심 원형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하세요. 엘립스라는 툴로.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여기 중심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할때 이게 먼저 누르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동그라미가 여기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Alt, Shift 사용하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다시 옮겨져요.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그림을 그릴 때, 아웃라인과 중심점이 보이겠다. 컨트롤 Y 눌렀어요. 자, 동그라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Alt, Shift. Shift가 정원형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 Shift를 딱 떼세요. 예. 다시. 조금 작네요. 다시 지우고, 딜리트. 딜리트. 자, 컨트롤 누르고 Y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래야지 가운데 포인터가 보이거든. 예, 그렇게 했죠? Alt, Shift 했죠? 자, 조금 쪼쪼쪼 짝짝짝 느려뜨리고, 자, Alt, Shift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먼저 마우스를 뗐구나. 예,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 컨트롤 ZZ 하셔도 괜찮아요. 컨트롤 ZZ가 실행 취소거든요. 컨트롤 누르고 Y 해놓으면 작업하기 편한데,
예, Y. 아니, Y. 예, 거기 중심점이 보이죠? 거기서부터 드래그를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Alt랑 Shift랑 누르면서 점점 크게 그려요. 마우스를 딱 먼저 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하세요. 셀렉션 툴로 중심점 있죠? 얘를 이렇게 옮길 때, 자, 셀렉션 툴로 중심점을 딱 눌러서 옮길 때요, 자, 일단 먼저 옮기면서 Alt, Shift 누르고 옮겨요. 다 옮겼을 때는 마우스를 먼저 딱 떼고 Alt, Shift로 그 다음에 딱 떼면 돼요. 응. 아, 툴이 다르구나. 그 셀렉션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툴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한 거는 동그라미 만들 때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할 때는 다른 거 누르고 툴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선택하는 툴 다르고 뭐 이동하는 툴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얘네 이제 이동하는 거랑 예, 했어요. 이제 Alt랑 Shift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먼저 뗀 다음에 이쪽에 왼쪽 손을 딱 떼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손을 딱 떼시고 그다음 그러고 나서 왼쪽을 딱 떼면 돼요. 무엇을 먼저 떼느냐가 또 달라요, 기능이. 왜냐면, 왼쪽을 먼저 떼면 기능이 해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떼고, 왼쪽을 떼야 돼요. 기능이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렉탱글이라고 써요. 렉탱글. 사각형은 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요, 펜툴로 그냥 할게요. 몸통은 약간 다각형이라 펜툴로 뭐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펜툴로 할때 클릭, 처음에는 그냥 클릭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시프트를 누르고, 시프트를 계속 눌러놓고 클릭을 하면 좋은 점이 반듯반듯하게 금이 그어져요. 금이 반듯반듯하게 그어진다. 그거를 이제 그 직각된다? 예, 수직 수평된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직각 모양이기도 하고 수직선 수평선 모양이기도 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요. 밑에 그 안에 왕관도 해야 되는데 왕관은 그냥 뭐 쉬프트 같은 거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자유로운 거라서 각도가 안 맞아요. 각도가 안 맞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는 해도 되겠다. 예, 나머지는 그냥 뭐 코너마다 클릭 해주면 돼요. 코너마다 클릭.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거시기 그 왕관 속에 동그라미는요. 아까 엘립스라고 동그라미를 엘립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하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써도 되고 세번 하는 것보다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다리만 하면 되는데, 다리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미리 계획을 한번 알려드리면 큰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딱이 동그라미 큰 거에 딱 맞춰서. 근데 거기에 대고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자르는 어떤 역할이 되게 되면 그게 여기가 뻥 뚫리거든요, 이 안에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거라 큰 동그라미 하나랑 작은 동그라미 하나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큰 동그라미 하나 만드시고,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드시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 놔요. 두개다 만들어 놨으면 이제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은 게 겹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반이 있는데 밑에는 큰게 있고 위엔 작은 게 있다. 근데 작은 게큰걸 녹여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게 되게 뜨겁게 달군 거라 녹여버려서 뻥 뚫린다, 도너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다 선택을 해서요. 그게 둘다 선택을 해서 이런 기능이에요. 자, 둘다 선택을 해서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거 패스파인더라고 우리가 여기 밑에 하나 집어넣어놓는 거 있는데 패널. 그래서 위에 있는 줄에서 두 번째 거 이름이 마이너스 프론트예요. 그거를 실행하면요, 여기 중심점이 사라져요. 하고 나서 보면 원래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절반만 남아야 되잖아요. 절반만 남는 거는 위에 또 네모난 판잣대기를 얹는다 생각하세요. 위에 네모난 판잣대기를 얹어가지고 판잣대기로 얘를 절반을 녹여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각형을 이렇게 렉탱글이라는 거 있어요. 원형 말고요. 렉탱글 찾아서 이렇게 녹여버릴 거예요. 완전히 거기를 녹여서 없애버릴 거니까. 네, 둘다 선택해서 조금 전에 그 눌렀던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는 거 마이너스 프론트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아, 둘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 그 셀렉션이라는 툴 있죠? 네, 그거로 이렇게 아우르세요. 쭉 아울러서 아우른 다음에 예. 어? 아, 잘못 선택했나 보다. 안 돼요? 컨트롤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컨트롤 누르시고 Y 한번 해보실래요? 맞게 하고 계신데? 예, 하시고 툴을 바꿔야 됩니다. 예, 툴 바꾸시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옆으로 갖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다 반전시켜 줘야 되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이게 그게 아니야. 얼굴부터 하지 말고 눈동자부터 해야 되겠다. 눈동자랑 입이랑 선택을 해서요. 눈동자랑 입이랑 선택해서 얘는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필 칼라를요. 필 칼라를.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얘도 안에 거부터 해야 돼. 안에 거는 흰색이 돼야 돼. 안에 거 흰색이 되게 해주고. 필 컬러가, 그리고 얘는 뭐 색깔 꼭뭐 하고 싶은 색깔로 하시면 돼요. 꼭 똑같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